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지요.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요. 그래도 그 여자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자네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먹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예수께서 감탄하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크오.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그 여자의 딸이 말끔히 나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이 본문을 접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확신하기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시각, 바로 이 현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잔혹한 왕후였던 이세벨이 바로 시돈의 딸 아니었습니까? 시돈 왕의 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교신앙, 우상숭배가 들끓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도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를 수납하십니다. 우리가요, 생각 이상으로 배경을 따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서 살면요, 아직까지 외국인이 많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 피부색 따져요. 따진다고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호구 조사하듯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런 것들을 묻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 그가 받은 은혜, 그를 만나주신 그리스도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차별 없이 이 여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녀의 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기에게 되뇌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한 없이 일하시고 편견 없이 일하시며 차별 없이 역사하신다. 이게 말로는 쉬운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딱 붙여서 생각하면은요, 의지를 드려야 할 때가 많아요. 제 솔직한 마음을 한번 토해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어떤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어요. 호리도 의심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 원력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이른바 중독자들이요. 우리는요, 음란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1, 2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5, 6 정도의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란의 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이런 분들을 접하면서 제가 겪게 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저분이 빨리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처참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아까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중독이든 고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 이 사이에서 번민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를 위해 기도했고 오늘은 또 필리핀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떤 일도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심을 믿는단 말이죠. 근데 저 완악한 정부를 바꿔주실까? 저 고집센 사회를 바꿔주실까? 그것은 이슬람 사회고 가톨릭 사회고 우상이 들끓는 사회고 온갖 잡신이 들끓는 사회인데 과연 될까?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배경을 봐요. 두루아시돈, 이세벨의 거점, 바로 이곳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에 노출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때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유 왜 그래? 뭐 유대주의자들 왜 그래? 뭐 이방인 구원받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야, 이거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는요 다 차별 사회인 거 아세요? 계급 사회인 거 아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없는 자. 어떤 계급에 있는, 어떤 클래스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다 구원하셔요.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접하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탈북민과 본래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어요. 외국인과 본래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전쟁과 식민지를 겪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군부 독재와 반민주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고요.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성장해온 사람과 본래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던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던 사람과 기독교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고요. 이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의식적으로 붙들고 의지를 들여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과거에 신앙생활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광이 있죠. 우리가 기도원을 다니고 하나님 부흥회 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뜨거운 여름이면 선교한국을 열어가지고 젊은이들 가슴에 불을 지펴 온 땅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 많이 보기 힘들죠.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차별 없이 일하시고 이러한 가난한 여인 같은 사람들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요. 어제는 그 여인의 끈질김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Stability, 정주, 붙어있음. 기도의 응답이 연기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낫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을 교훈이라 했습니다. 기도의 성공을 가로막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도의 의미를 더욱 힘쓰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예 응답 안 됐으니까 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 더 열심을 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약속은 언제나, 이 명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느낄수록 더욱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줄 빵을 걔들에게 던져주는 거 옳지 않다. 개역개정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나는 개입니까? 자녀입니까? 지금 저한테 개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물러서지 말 것을 우리 어제 배웠어요. 이 여인은요, 내가 개인지 자녀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묻지 않아요. 이 문제로 그리스도와 왈가왈부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나는 긍휼을 구하러 다윗의 자손 주님께 왔으니 저한테 지금 복주지 않으시면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처럼 버티고 서 있어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정은요, 하나님께 속한 신비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건 개인의 주관으로, 주관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며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문제이지, 넌 선택받았고 넌 선택받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가 그 누구도 선언할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힘겨워합니다. 나는 과연 택자인가 비택자인가 혼란을 겪죠. 그러나 그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기도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긍휼과 은혜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게 더 나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 안 될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이 여인의 갭스 배워야 돼요. 이 여인은 따져묻지 않고 더 간구해요. 우리 자녀가 방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아, 내 자녀, 방황하는 내 자녀, 방황하는 내 친구, 비택자일 거야, 이러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건 모르겠고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 자세여야 돼요. 그건 모르겠고요. 도와주세요. 아니라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붙들 겁니다. 이 자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이런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기도잖아요. 왕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난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릴수록 문제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우리의 불신앙이 더욱 깊어진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때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가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그만 모르겠고요. 도와주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 말. 이 여인의 태도를 보세요. 이 여인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아요. 따져묻지 않아요.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자세여야 돼요. 주님, 저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대우 받는 게 옳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본질상 멸망할 자녀였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좀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뭘 그렇게 합니까? 겸손의 외양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면전에서 이렇게 낮추어 말하면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때 있어요. 그건 참된 겸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올바로 낮추는 사람은 모욕적인 도전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하며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요. 거짓 겸손이었는지 진정한 겸손이었는지. 주님 옳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이 옳아요. 저희 민족은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행했고 그 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믿음으로 은혜 주실 걸 믿고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역대상 21장 8에서 다윗도 이런 본을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옳습니다. 제가 미련한 놈이었어요.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인구 개수하고 뻘짓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잠언 30장 2절에서 아굴은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도 기도에 응답 주세요. 나는 짐승 같은 자이지만 이건 말종과 같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이제 사도직이 처음이겠죠. 초창기 때는 성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 사도 중에 작은 자, 이러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저는 괴수 몬스터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옳습니다. 저 괴수예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싸우다가요 막 비방을 받잖아요. 그때 안 질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비방할 때 맞아, 나 그래, 근데 나 지금 물러설 수 없어, 이겁니다. 야곱이 실험한 하나님의 천사에게 네가 나와 다투어 이겼으니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가 필요해요. 아예 주시지 말란 말고요, 뭐 이렇게 포기하는 태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걸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니까요. 이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으니 저에게도 주세요. 그 겸손과 절박함이 부스러기라도 달게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겸손과 절박함, 이게 우리에게 있냐고요. 나에게 있냐고요. 스스로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무엇에라도 감사하게 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의 부스러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요 불편한 점이 있어요. 물을 좀 못 쓰죠, 제대로. 그렇죠? 그래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잖아요. 또 화장실이 하나여서 조금 곤란함을 겪습니다. 좀 사람이 많을 때는요. 그리고 소그룹실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당이 식당이고 우리의 예배당이 소모임 공간이고 우리의 예배당이 AA 모임 장소고 우리의 예배당이 교육자의 사무실이고 우리의 예배당이 기도처소고 그래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있나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 없어요. 이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이런 목적을 다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곳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부스러기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마지막까지 주님 섬기다 죽으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십시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준비가 됐어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믿음.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있는 하나로 보소서. 저는 나쁜 놈이고 아들 될 자격도 없어요. 그냥 종이라도 되겠습니다. 밥이라도 좀 먹고 싶어요. 이런 자세, 응답을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배반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춰서 그런 건 아닐까요? 한두 번 해보고 나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세상 일을 할 때도요, 끈질김과 긴 시간을 걸쳐서 노력하는 것은 필수예요. 그런데 우린 영적인 일에 있어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둬요. 얼마나 부족한 모습입니까? 주님은 이 씨름하는 여인을 인정하셨습니다. 마침내 끝까지 붙들었다니 마침내.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이제 곡식 얻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몇 가지 과정을 반복해요. 갔다가 보냈다가 또 오게 했다가 인지를 잡았다가 또 보냈다가 아버지를 데려오게 했다가 그들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했다가 못 들은 척했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비로소 자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유다는 포기하지 않죠. 자기를 중재자로, 자기를 볼모로 내어 맡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세. 요셉은 변화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겠죠. 마침내 요셉이 누그러지고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까지 유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상황을 직면합니다. 매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영적 시름을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야곱처럼 꽉 붙드는 거예요. 복을 줄 때까지는 안 놓겠습니다. 우리도. 제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안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고 저의 자녀가 해방을 맞고 내 친구가 예수를 만나고, 이거는 주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을 주십시오. 계속 두드리겠습니다. 응답을 주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박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유다는 꺾이지 않죠. 제가 동생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모셔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크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다 고귀하지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즉 모든 신자가 다 역량과 분량에 있어 그 믿음이 동일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점에서 충족하신 구주로 알아 그를 간절히 붙잡으며 심지어 그분이 원수처럼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을 때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친구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혹시 이거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삐져버리는 거. 그래서 믿음이 안 크는 거 아닐까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거. 그래서 믿음이 안 크는 거 아닐까요? 별거 없더라 이것도 뭐 이러면서 금방 실증내고 전두엽을 자극하는 영상이나 보고 그래서 믿음이 안 크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보다는 한 잔 술과 한 모금 담배와 세상의 유혹과 친구들의 왁자지껄하면 더 좋잖아요.
금방금방 보상이 오니까. 우리가 혹시 그래서 믿음이 커지지 않은 건 아닐까요?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인 이상 거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붙들면 이것도 은혜로 하는 거죠. 이러한 큰 믿음은 주님께 칭찬을 받으며 그리스도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큰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믿음이 커지게 기도하세요. 실망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봅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보니까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지요. 우리들을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역개정에 보면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혹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지 않아요? 제자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줄 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아, 백부장 로마 사람 이방인도 고쳐주시고 이방인도 은혜를 받는구나. 여기에서 왜 못 배워요? 왜 깨달음이 없어요? 이 딱한 여자 그냥 무시하자고 제자들 그래요. 시끄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임을 시끄럽게 하는 자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넘어지는 자, 또 그것이 유전적이든 본인의 선택이든 중독과 여러 가지 안 좋은 행습으로 힘들어하는 자, 말이 거친 자, 성격이 특이한 자, 이 여인처럼 계속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 거기 두신 거예요. 우리 교훈 주시려고. 귀찮아 죽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세요. 주님, 주일에 온 그 형제 낫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일에 함께 하지 못한 그 자매 고쳐주십시오. 반복되는 문제 있지만 주님, 매듭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다시 기도하자고요. 귀찮아하지 말고. 나도 주님 나라에 귀찮은 존재였는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들었던 수모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했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가장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신 분은 바로 그분이에요. 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치료하는구나. 너 파리의 대왕에게, 너 마귀에게 붙어가지고 일하는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요. 벌거벗기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조롱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분에게,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에게도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장 모욕적인 언사를 받으신 분, 그분이세요. 그래도 물러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구원하실 때까지. 그 기도가 얼마나 끈질기냐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 구원해달라고, 사람 만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약하고 아버지는 강할 수 있죠. 왜냐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는요, 부모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마음이 미안함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포기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포기 못해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가장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시면서도 버티고 서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조건 속에서도 그분을 계속 의지하고 붙들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